아, 드디어 유인태 선생님의 발표입니다. 여러분, 박수! 이게 얼마 만이야? 아니, 어떻게 이 그림은 좀 괜찮습니까? 그림 이거 좀 바꿀까? 좀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발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잠깐 스킨 이야기를 좀 했는데. 별건 아니고, 그냥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더더 확대해 주세요. 네. 네, 그 정도로.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김병준 선생님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와, 진짜 나빴다. 프리즈마틱 제이네요. 아니에요? 아, 네. 멋있습니다. 제이네요. 좋아하는 소설이죠. 네. 아, 훌륭하십니다. 이 제인에어,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안 좋아서. 제인에어 소설은 읽어보시지 않은 분도 제목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되게 유명한 영문학 쪽 소설이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이제 많이 번역이 돼서 전 세계 6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번역이라는 거는 이제 제2의 창작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또는 그 언어가 기반하고 있는 문화를 거기 반영해서 또 이제 새로운 언어로 그 원전이 또 옮겨지는 그런 결과물인데 제인 에어 소설이 이제 전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이거를 좀 탐구하는 맥락의 연구로 기획된 게 바로 이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좀 찾아본 바에 의하면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펀딩을 받아서 시작이 된 걸로 여기 나와 있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연도마다 이제 펀딩 하는 기간은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지속이 되어 왔고 그동안.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이제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온 것 같아요. 그동안. 여기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네, 뭐 여러 가지 좀뭐 의론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도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작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맥락도 짚어서 뭔가 정리해 놓은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건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저도 이거를 알게 된게 뭐냐면은 최근에 트위터에 멘션 새로운 멘션을 하나 확인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제 깃허브에 이것과 관련된 페이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보다가 이제 여기 있는 메인 링크를 통해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건데 이게 뭐냐면 깃허브에 올라온 게 뭐냐면은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거예요. 여기 메인 페이지에 가시면 맵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종의 데이터 시각화 관련된 자원을 쭉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리면 저 월드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게 좀 로딩 속도가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이 제인 에어가 번역된 곳들과 관련해서 쭉 맵상에 이렇게 뭐 리플릿 쓴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보면 27, 27, 27이라는 숫자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서울 가운데 이게 매핑이 돼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서 개별 마커를 보면은 이게 다 뭐냐면 출판사예요. 그러니까 제인 에어를 아. 번역본을 낸 출판사들을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쭉 정리해서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간단하게 지도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그 다음에 타임을 보면은, 이건 타임라인이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는데,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디서 어떤 번역본이 간행이 됐는지,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동적 시각화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볼수 있게끔 해놨고, 그 다음에 커버.
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내용 중에서 아마 이 부분에 굉장히 좀 큰, 노력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커버에서 아실 수 있듯이 북스 커버. 그러니까 개별 국가에서 번역된 번역본의 표지를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하면, 이게 이제 스토리맵 JS, 나이트랩, 은 아마 다들 아실 것 같고 그 나이트랩에서 제공하는 스토리맵 JS 이용해서 대충 이런 식으로 몇 년, 특정한 연도에 간행된 번역본의 표지, 커버들을 이렇게 출판사의 위치 정보와 함께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뭐 이런 걸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해놨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GitHub에 공개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국가별로 방금 보여드린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맵 형태로 구현을 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스토니아 관련된 건데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개별 맵을 다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 구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네, 네 말씀하세요. 아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 이게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정교한 데이터셋이나 아니면은 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되게 섬세한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을 구현했다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니고. 예전부터 이제 근대문학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거든요. 근대기에 이제 번안되거나 번역된 되게 유명한 책들과 관련된 표지를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은 좀 약간 시각적 인문학의 맥락에서 들여다볼 만한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였고 그 이유가 뭐냐면 사파가들이 유명한 사파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개별 출판사에서 나온 간행된 그런 책들에 들어가는 사파를 많이 그리기도 했고 표지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모아보면은 이제 그런 정보들도 문화적 차원에서 좀 조망해 볼 수 있고 어쨌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선생님 몇몇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 실제 이제 진행된 사례는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 근데 이제 이걸 보니까 그 생각도 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커버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모아서 메타데이터하고 연계하면은 재밌는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다. 지금은 이제 그 과도기인데 나중에 이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면 나름 문학 쪽에서는 의미 있는 또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 끝이 아니에요, 님아. 아이, 진짜. 꺼버렸어. 끝입니다. 아, 정말. 진짜 아, 저, 꺼. 아, 진짜. 아, 끝 아니에요. 아, 내가 공유하잖아. 아, 기본적으로, 일단, 좀 간단하게 소개 가능한, 뭐부터 할까? 그거부터 할게요. 그, 얘네들의 툴. 툴 보면, 카토라고 계속 나오더라고. 아까 전에 GitHub 쪽도 그렇고, 여기 카토. 그래서 따로 보니까 요게 요 업체인 것 같아요. 이쪽 업체에서 만든 시스템인 것 같고, 아마 요 지도 비주얼라이제이션과 타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같이 해주는 타입인 것 같고,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아까 어디 있었죠? GitHub가 어디 있습니까? GitHub. 주소 님 GitHub 주소 네? GitHub 주소 거기 그 KADH 글에 있어요 맨 아래 아, 저분을 믿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왜요 그 맨 아래 글에 아 요거 아. 여기 보면은 그 아까 여기 소개시켜줬던 요 스트리맵 있잖아요 얘도 카토예요 보면 얘 이것도 똑같은 데서 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인지를 프라이싱을 먼저 봤죠.
한 달에 200달러인데? 오, 진짜 비싸네요. 너 비싸. 한 달에 200달러인데? 이거 해야 돼? 빨리, 빨리 우리도 업체를 만들었어. 아, 이거 근데 이거 그렇게까지 예쁘지 않은데 이건 뭐 그럴듯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매핑하고 그것도 얘네들 쓰는 게 오픈스트리트 맵 아니에요? 방금 전에? 맞죠? 그러니까 지도는 오픈소스 기반의 지도를 쓰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정교하게 쓰려면 쓸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정교한 차원에서까지 아직은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픈스트리트 맵이고 뭐 보면은 타임 월드 아까 타임 뭐 이렇게 해놨는데 뭐 이 정도는 김현준 선생님 만들 수 있지 않아요? 왜 이러세요 저한테.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그리고 이것도 데이터가 중요하고 크로스 리딩은 뭐 알겠고 디스턴트 리딩 보면은 결국은 렉시컬 그러니까 뭐 TTR이라든지 단어 단위에서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됐는지를 보는 것 같고 여기 밑에 보면은 1, 2, 3 나오던데 어디냐 포커스 트레이너 뭐 이쪽 저쪽 그래서 단어 단위 하나는 단어 단위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있더라고요. 이거 아직 저 못 봤는데 코드 포 제너럴 맵 이렇게 받고 하고 있네. 파워풀 투어 사이트 아나시스트 이건 뭐야? 안 되는데? 깨졌는데 뭐 어쨌든 한번 볼만한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게 인문학적으로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 솔직히. 결국 그냥 커버만 모아놓겠다는 거잖아요. 다양한 데이터.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단순히 커버만 모아놓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그게 과연 거기다가 오픈 데이터로 해놓은 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근대 쪽은 좀 나을 수도 있는데 난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한 게 현대 쪽. 저작권. 그럼 제가 얘기 듣기로는 1950년, 그러니까 8.15 이전에는, 이전 거는 조금 일제까지는 저작권을 어떻게든 풀어보려는 시도가 있는데 그것도 공문서지. 이런 소설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엄연히 대부분 살아있을 텐데, 한국 소설도. 왜 될까? 저작권 문제 때문에? 기껏 풀텍스트로 만들어놔도 공개가 안 되잖아. 그 저자 사후 70년 혹은 50년 지나면 뭐 일단은 된다고는 하는데요. 아직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한국 네. 근대 문화. 네. 네. 그래서 쉽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우리말 쌤 얼마 전까지 법정 투쟁했잖아요. 출판사에서 네. 쪽에서 우리 데이터 그냥 막 가져갔다. 저작권. 훼손해서 결국 내가 봤을 때는 개인 단위에서 그런 작업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소장하고 있는 어떤 큰 규모의 기관이나 아니면은 연구 그룹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타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연구 기관급이어도 돈이 있어야죠. 저작권이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데 저작권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까 전에 잠깐 나왔던 리아 사업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사업비가 사실 저작권 확보비도 있어요. 저작권 확보가 그만큼 쉬운 게 아니라서 쉽지 않다. 뭐 그래도 이번 정부, 저번 정부부터 이제 시작했던 데이터 중심의 AI 뭐 이런 쪽으로 AI 사업 해가지고 데이터 많이 만드는 거는 이번 정부도 그대로 뭐 유지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우리 인문학 데이터도 좀 많이 만들어 볼 방법을 고민해 봐야죠. 근데 거기 다 AI 데이터여 가지고 기본적으로 라벨링 데이터야. 우리 돈도 안 되는 근대 거, 고대 거를 과연 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이미지 같은 경우는 꼭 이제 문학 작품뿐만 아니고 예전에 이제 김병준 선생님이 뭐 신문에 있는 이미지 이렇게 추출하는 뭐 알고리즘 관련된 거 개발하고 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거를 소개한 이유는 이미지 자체가 인문학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는 소재가 될지도 모른다
현 단계에서는 그런 연구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 나올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이미지도 라벨링 할수 있으니까. 사실 뭐 연구하려고 하면. 라벨링에서 분석하기 너무 적지 않아? 그러니까 일단 제이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분량은 확보가 돼야겠지.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하긴 좀 그렇고. 차라리 사파가 쪽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작품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사파가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게 좀더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그 정도? 와, 드디어 유인태 선생님께서 고대하시던 끝나는 시간이네요. 다들 박수. 빠이빠이. 힘들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